안녕하세요. 참호점호의 신현아입니다. 오늘은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첫차 추천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2021년도도 다 지나갔고 내년 차량을 마련하려고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차량 선정 기준은 유지 보수가 쉽고 저렴한 3천만 원대 미만 차량으로 선정을 해보았고요. 단 깡통차가 아닌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3천만 원 미만 차량입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을 고려해서 안전성 우려 차원에서 경차는 뺐고요. 다만 주차 운전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소형에서 준중형급 차량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류비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비가 좋은 차량들 위주로 선정을 해보았고요. 친환경 트렌드를 고려해서 디젤 차량은 뺐습니다. 참,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어서 요새 차량 출고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차량으로 추려봤고요. 그럼 가격 순으로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시기 전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차량을 추천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차량은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입니다. 사실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반떼만큼 또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모델이 또 없죠. 차량이 크지 않아서 운전 부담도 없고요. 주차할 때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릴만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대비 도심운전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도 송색 없는 성능을 자랑하고요. 무엇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랜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세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문 후 대기기간이 무려 6개월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무난한 차량이지만 아반떼를 따라올 만한 차량도 없다는 얘기겠죠. 아반떼의 경우 가솔린 모델 기준 공인연비가 리터당 한 15.4km에 이릅니다. 비교 차량인 기아 K3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인데요. 차량 시작가는 개별 소비세 3.5% 인하 적용해서 1,57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저사양의 옵션을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차량 기준의 가격이고요. 저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모던 모델에 열선 시트, 그리고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모두 적용된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옵션이 들어가면 가격은 2,20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주행하면서 필요한 옵션들이 들어갔지만 2,200만 원대면 꽤 합리적이죠. 다음 추천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트렌디하면서도 탄탄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첫차라고 하더라고요. 개성이 뚜렷한 모델은 아닌데 밸런스가 좋아서 데일리카 혹은 출퇴근 차량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무엇보다 소형 SUV임에도 생각보다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경쟁 차종인 현대차 소형 SUV 코나보다는 전장이 무려 10cm 정도 가량 더 깁니다. 실내 공간도 더 넓고요. 그래서 차박용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렁크 공간이 무려 498리터로 500리터에 육박하고요. 동급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셀토스는요, 원래 가솔린이랑 디젤 모델 두 가지 모델로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디젤 모델은 올해 말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만 현재 구매 가능한 상황이고요. 셀토스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는요, 리터당 12.7km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여행할 때 한 2박 3일가량 셀토스를 빌려서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평균 연비가 한 18km 정도가량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도 짱짱한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토스 가격은요, 1,94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트렌디 모델에 주행보조 기능이 들어간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컨비니언스 옵션 정도 추천드릴게요. 이 모든 옵션을 합한 차량 가격은요, 2,290만원입니다. 셀토스는 출고 대기기간이 5개월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추천드릴 차량은 쉐보레 소형 SUV 트레이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이블레이저는 한국 GM의 효자 모델이죠. 국내에서는 좀 마니아층 위주로 인기가 있어서 다소 조금 인지도가 낮은 모델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프로드적인 디자인이 반영이 돼서 되게 다부진 느낌이 들어요. 기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꽤 저사양 트림에도 옵션들이 좀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상품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UV이지만 조용하고 탄탄한 주행 감각도 이 차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공인연비는 리터당 13km 정도 나옵니다. 꽤 괜찮은 편이죠. 시작 가격은 1,960만 원부터입니다. 저는 열선 시트까지 포함된 프리미어 트림에 LED 헤드램프,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들어간 셀렉티브 패키지 1,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간 컴포트 패키지 2 옵션 정도 추천드릴게요. 이 옵션들 다 포함하면 차량 가격은 총 2,670만 원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주문 후 출고까지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요.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량은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소형 SUV에 해당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실차주들의 호평을 많이 받는 차량이에요. 기아의 숨겨진 보석 같은 차량이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타보면 좀 진가를 안다는 그런 얘기겠죠. 편안한 주행은 물론 연료 효율이 좋아서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무려 리터당 19.5km가량 되고요. 실제 평균 연비는 25km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비 깡패인 셈이죠. 다만 2022년형 모델이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출시되는 차량은 이제 완전 변경되는 신차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기본화되어서 좀 더 상품성이 높게 출시되었다고 해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직전 모델 기준 지금 구매하시면 4주에서 한 5주 정도 뒤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은 2,4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시작 가격이 다소 높지만 차 1-2년 탈 거 아니잖아요. 유류비를 감안하면 그 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개소세 혜택은 물론 친환경 세제 혜택까지 적용되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저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으로 10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드라이브와이즈 정도 추천드릴게요. 차량 가격은 2,8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참호점원은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